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2년 11월 학평 비원 11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탄젠트 B분의 탄젠트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2차 방정식이 나왔고 두 근이 나왔어요. 우리 그러면 이제 무슨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겠죠. 계수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인 A 더하기 B 플러스 사인의 a-p, 이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지금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런 사실을 알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곱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사인 a 더하기 b 곱하기 사인의 a-p, 얘는 얼마가 되겠다? 25분의 4가 되겠다라고 또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탄젠트 A, 탄젠트 B 이런 애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요식 가지고서는 A와 B 각을 분리시키려면은 덧셈정리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얘는 싸, 코, 풀, 코, 싸 이렇게 가죠. 그러면 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코사인 A, 사인 B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근데 옆에 있는 식을 잘 보면 얘는 요식에다가 싸코 마코사 이렇게 지금 더해지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식이 여기 지금 이번에 마이너스가 더해지는 거니까 한번 더해지고 한번 빠지는 거니까 사인 A 코사인 B가 지금 두 개가 남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 값은 두 배의 사인 A 코사인 B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가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사인 A 코사인 B, 사코풀 코사 이렇게 가게 될 건데, 뒤에 있는 식은 얘를 지금 크게 A라고 보고 B라고 본다면 앞에 있는 건 A 더하기 B죠. 근데 뒤에 있는 식은 A-B가 돼서 합차 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사인 A 코사인 B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A 사인 B의 전체 제곱을 해주면 걔가 25분의 4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지금 아까 요거 알고 있거든요. 요 형태.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는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2 넘겨가면은 2분의 얼마다. 2분의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갖다 집어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요값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2분의 1 갖다 집어넣어주면, 자, 일단 코사인 A 곱하기 사인 B의 전체 제곱이, 자, 얘 요로 넘겨주면은 요거의 제곱이 아까 4분의 1이었었고, 거기서 25분의 4를 지금 뺀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얘는 얼마예요? 100으로 통문시켜주면은 25에서 16 빼주는 거니까 9가 돼요. 따라서 코사인 A 곱하기 사인 B는 뿔마 10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루트 씌워주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A와 B가 다 예각이란 말이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니까요. 1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그럼 코사인 A도 양수, 사인 B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곱에 대한 힌트들,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다 알고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탄젠트 B분의 탄젠트 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탄젠트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탄젠트 A라는 것은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탄젠트 B라는 것은 얘도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역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아래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B 나누기 사인 B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인 A, 코사인 B 아까 다 구해놨어요. 얘 얼마예요? 얘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 사인 B 걔는 얼마가 돼요? 얘는 지금 나누기 10분의 3. 따라서 6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3분의 5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